같은 것은 결국엔 또 이제 또 그 5초간의 그 뭐냐. 자, 그래서 오늘 요거 좀 하고 시간 나오면 뭐 SSG 하고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제가 리셋을 해서 네 했는데, 원래 제 생각은 그거였어요. 헤드타이거즈를 한번 해보자. 솔직히 이 컴프라에서 이제 컨셉대가 한다는 것은 정말 위험하죠. 왜 성능 좋은 애들이 없고 그 재화를 바친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뭐 소각으로 천천히 해가지고 예,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대 다섯 개요, 다섯 개. 다섯 개 해놨습니다. 자, 10월 24일 8시 36분 6초 조개연을 먹었습니다. 예, 요거 딱 하나 먹었어요. 요거 딱 하나 뭐 먹어가지고 이제 해태로 갈 거고, 해태로만 하면 힘들어요. 해태로 할 건데, 첫 번째 일단 골글은 다 쓰게 하자. 이건 SSG도 똑같아. SSG도 이거는 다 알겠죠, 여러분들? 예전에 이제 해태 뛰었던 형님들도 포함. 예를 들어 장성호가 있는데 하나 장성호를 쓴다든지 그건 안 돼, 알겠지? 근데 옛날에 해태 뛰었는데 이제 기아 연도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요까지 해야 돼. 요까지 기아 선수인데 그 옛날 그 뭡니까, 여러분들? 그런 경우가 가끔 있을 거야. 옛날 약간 그 유니폼 있는 그 이벤트 경기라 해야 되나? 그러니까 여기 만약에 김도영인데 혜택을 만약에 또 있다, 이거는 기아 옛날 유니폼이지만 네. 이런 것도 좀 허용을 해야 됩니다. 지금 어쨌든 리셋을 해가지고 요거 조개현을 제가 먹어놨다는 거. 근데 왜 V2 왜 있음? V2 황동아 왜 있음? 계정 상가 아님? 할 수 있는데, 자, 이거는 또 말씀드리면은 라이브 스카우트, 요거는 11월 1일 여기까지 V2를 먹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요거 무료 스카우트 했는데 황동아 나온 겁니다. 올스타까지 안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계정에 쿠폰을 다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쿠폰 다 입력해놨고 뭐 할 수 있는 거 지금 하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받아주면 됩니다, 쿠폰. 야, 근데 쿠폰이 11개씩 있긴 한데 지금 뭐 당장 할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야, 이 계정이라도 좀 운빨 좀 좋은 계정이 돼가지고 좀 400만원 해가지고 좀 골법 이런 것도 좀 스트레스 안 받았으면 좋겠다. 아, 근데 이거 진짜 드림이냐? 야, 뭐냐? 드림이란다. 나눔 카드만 나오면 좋을 텐데, 나눔 카드. 박찬호 괜찮은데, 박찬호. 아, 삼성이네. 아, 김영우 아니야, 김영우? 우익수의 그 누구였지? 김중환인가? 그 누구 있잖아, 여러분들, 기아에. 김준환, 그래, 김준환. 요거 있긴 하거든요. 같은 경우도 뭐 김광현이나 이정우 좀 애매하긴 하지만 길게 보면은 솔직히 김광현 괜찮거든요. 아, 성범 아니야, 이영곤이네. 아리 형님 어서 오시고, 오늘만 좀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 내일은 다음 방송부터는 새벽에 좀 하겠습니다. 아, 안경 에이스. 그 혜태 시그가 나오길 좀 바래야 되지 않을까. 포특이 이때부터 열리는구나. 그래서 이 포특을 여러분들 진짜 처음에 다 해놔야 돼. 이 레벨 1 때부터 뚫리는구나. 그래서 이때 다 해야 돼, 여러분들, 진짜. 그래서 얘기는 이제 위에 거는 변경지는 아마 안 바뀔 거고, 밑에 거 바뀔 거예요. 게임에 컨텐츠가 많이 없어가지고 진짜 할 게 없어. 이제 포특 얘기를 했어요. 포특 이거 3천 중에 공연은 픽업인데 아마 지금 스타가 안 돼서 급하게 생각 안 하려고 해. 급하게 그리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4단계 때 뭐 먹을 거냐면 이거 2호준 먹을 거야. 2호준 왜 좌익수가 진짜 없거든. 그렇게 주고 오퍼상 많이 주네. 좋습니다. 4점 배틀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하는 거지만, 여러분 강화 레벨 달성 이런 거. 이런 거는 레벨 개선되면 더 쉬워질 거라니까 무리하게 할 필요 없는 거지. 그런 상태고. 잠시만, 이거 오늘 미션 뭐냐, 이거? 나이스. 딱 그런 거지. 오늘 영상 올린 것도 진짜 업데이트 그거라서 진짜 겨우 올렸지. 계속 그냥. 일단 요거 받아주고, 잠시만. 지금 포특 지금 좀 해야 되는, 잠시만. 가지고 이제 혜택 나야 돼. 그래서 혜택 같은 거 나오면 좋고. 지금 삼성 이런 거는 나중에 이제 포특 한꺼번에 넣고. 설마 있나? 오, 야, 억가 있다, 야, 억가. 억가 좋은데, 억가가 없네. 가사 주영한 배포드. 와, 배포디언 어떻게 모으셨대? 클럽 들어오세요. 억가입니다, 이런 닉네임, 억가. 해가지고 좀 먹어야 되니까. 이거 하면은, 1000코인, 어차피 그 뭡니까, 여러분들. 와, 점수 달성하잖아, 여러분들. 이런 보상도 있기 때문에. 아, 최고 점수네. 750, 바로 주네. 이거 잘해야 돼, 이거. 이거 실수하면 안 돼. 이러면 몇 개야 지금? 1600이야 됐다. 얼마 안 나와. 그렇지, 홈런 그냥 2000 하면 그냥 하긴 하죠, 그죠? 된다. 가자. 야, 가자.
근데 요거는 요기에는 이제 컨셉되긴 만큼 소가금은 어떻게 나중에 기회 있을 때 할 거야. 그래서 요렇게 여러분들이 그 리셀을 하시면 돼요. 알겠죠 여러분. 장책은 와 근데 먹을 거 진짜 빡세긴 하네. 자 설마 여기서 진짜 이종원 같은 게 나와가지고 좋은 느낌으로 갈 수 있을 것인가? 어? 설마? 아 정혜영이야. 야 그래 정혜영이 당구가 쓸 수는 있겠다. 아 근데 이종원 이런 거 다시 먹어야 되네. 근데 그렇다고 다시 리셋하는 건 너무 힘들다 진짜. 이왕 이렇게 한 거 다시 해야지 여러분들. 요렇게 가면은 뭐 먹을 거 다 먹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죠 1승권을 좀 돌려가지고 여러분들 여기 이제 V3가 여러분 김재열만 존나 나오네. 김재열만 이 김재열 같은 그거 여러분들 강화 같은 거 할 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강화 미션 같은 게 근데 이런 걸로 이제 한도를 해가지고 강화를 뚫는다든지 뭐 그렇게 하면 미션 미리 깨볼까 한번 그냥 그래서 요거 미션 깨주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쉽잖아 먹으면. 그러니까 아무리 포트 개선된다고 해도 한돌 다 해주고. 아 7강까지 쭉 가면 이거 미션 바로 깨지는데 여기에 지금 그 미션이 있구나. 아 7카 미션이 그럼 6카를 만들어놨다가 지금 하면 안 되겠네 그지? 내년에 김태균 나오고 오성 나오겠다. 자 진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오늘 또 급하게 그냥 자 방송을 못하니까 그냥 켰는데